세비티입니다. 오늘 저는 이것만 하면 나도 파워블로거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생산자 세비티라는 이름으로 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 블로그 이웃이 작년까지는 0이었어요. 그런데 현재는 4,000명이 넘어요. 그러니까 올해 와서 거의 4,000명이 넘은 거예요. 지금부터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할 때는 이제 육아 블로그의 성격으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아무리 제가 글을 올리고 해도 제 블로그를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제 블로그는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저는 김유라 작가님의 인플루언서 3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. 거기에는 미션이 있어요. 첫 번째, 매일매일 100명씩 서로 이웃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100명씩 서로 이웃 신청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수락해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.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서로 이웃 신청을 할 때 이제 저를 표현하는 문구를 넣고 좀 절실함을 다해서 이제 신청을 했더니 좀 수락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.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한 달 하다 보니 2,000명이 되었어요.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서로 이웃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는 나를 위한 진정한 1,000명의 그 팬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2,000명의 이웃들 중에서 저의 진정한 1,000명의 이제 팬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 글을 올릴 땐 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. 그런데 매일 그런 내용을 올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제 경험에서 제가 깨달은 내용을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세요,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.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니었던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는지 저도 참 신기하기도 해요.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이제 피드백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매일 아침 세이비티님의 블로그를 보고 있어요. 저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세비티님의 글을 보고 힘을 얻고 뭐 일을 시작합니다. 뭐 이런 내용들의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저의 진정성을 담아서 글을 써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저는 이렇게 블로그 이웃을 빨리 늘리는 방법으로 앞에 두 가지, 매일매일 서로 이웃 100명을 신청한다, 그리고 두 번째,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,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나의 진정성이 담긴 글을 같이 올린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파워블로거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